여러분, 자숙해지기 바랍니다. 우선 2012년 중등리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의 영상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2012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축구리그 왕주왕전 대진수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축구협회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사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대표자 인사말, 왕주왕전 참가기념 페넌트 및 장학증서 전달식, 대진 추첨, 그리고 기념 촬영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추첨식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중등연맹 이혜준 고문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종환 경기위원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권종철 심판위원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김석현 사무차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회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대회를 치르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정부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이 실시를 한 초중고 리그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이 4년 동안 축구의 저변 확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치상으로는 우리 협회에 등록된 팀이 초중고 팀이 520여 개 팀이었는데 670여 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축구의 저변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도 170여 개 팀에서 190여 개 팀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초중고리그 4년간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도자, 선수, 학부형 모두가 80% 이상이 보통에서 또 만족한다까지 높은 그 프로테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이 리그가 더욱 정착이 돼서 명실상부하게 공부도 하면서 축구를 하는 그런 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단지 현재 리그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지도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것, 또 이 선수들이 학업을 아직도 제대로 잘 적응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또 인프라 면에서는 나이트 시설이 좀 더 있어서 이 학업 후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팀에게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4년간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회와 또 정부와 함께 이런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을 또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협회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4강에 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모두 열심히 하셔가지고 11월 10일 날 상암 왕주왕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4강에 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왕주왕전 참가 기념 패널트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참가 기념 패널트는 왕주왕전에 진출한 64개 전체 팀에게 수여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64개 팀을 대표해서 경남 마산중앙중학교 팀에게 수여하겠습니다. 마산중앙중학교 정순갑 감독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순갑 감독님께서는 지도자 생활 29년째이시며 매년 팀을 권역리그 상위권에 입상시키는 지략가이십니다. 계속해서 중등리그 각 권역별 우승팀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팀의 대표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7팀씩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동중학교, 서울 경신중학교, 서울 승실중학교, 서울 옥동중학교, 경기 메탄중학교, 경기 능곡중학교, 경기 원삼중학교. 장학 증서는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회장께서 계속해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울 중동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서울 중동중학교 축하드립니다. 경신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서울 경신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실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서울 승실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동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서울 목동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메탄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경기 메탄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능곡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경기 능곡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삼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경기 원삼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 함께 기념 촬영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고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중학교, 경기 발곡중학교, 경기 이천중학교, 인천 광성중학교, 강원 주문진중학교, 충남 예산중학교, 대구중학교. 이상 호명된 대표자분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상은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회장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군포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경기 군포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발곡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경기 발곡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이천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경기 이천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광성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이천광성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주문진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서 강원 주문진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충남 예산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서 충남 예산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대구북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서 대구북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 게 기념 촬영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완주중학교,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울산 현대중학교, 부산 법천중학교, 경남 마산중앙중학교, 경북 안동중학교, 제주중앙중학교, 호명된 대표적 기사는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중현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완주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전북 완주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광양제철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내용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대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울산 현대중학교 내용은 같습니다. 법천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부산 법천중학교 내용은 같습니다. 마산 중앙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경남 마산 중앙중학교 내용은 같습니다. 안동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경북 안동중학교 내용은 같습니다. 중앙중학교 대표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증서 제주중앙중학교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진영 촬영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각 팀에게는 장학금 500만원씩 후에 치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대진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추첨에 앞서 왕경전의 대회 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경전의 대회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북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결승전은 11월 10일 14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간은 전후반 각 40분이며 64강부터 8강까지 전후반 80분 경기 종료 후 무승부 시 바로 승부차기를 실시합니다. 준결승과 결승 경기는 전후반 80분 경기 종료 후 전후반 10분씩 연장전을 하게 되며 만약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를 실시합니다. 참가팀은 권역 리그와 동일하게 조인 캠페인에서 참가 신청을 피 출력하여 선발 11명, 교체 7명의 당일 출전 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되며 교체 대상 선수는 5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왕주왕전은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위 결정 방법은 해당 라운드를 기준으로 상위 라운드 진출팀이 우선시되며 같은 라운드에서 탈락 시 필드 승은 승점 3점, 승부차기 승은 1점을 주어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같은 승점일 경우에는 골드 7,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로 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왕주왕전에서 실격패를 당했을 경우 왕주왕전 및 권역 순위가 높다 해도 전국 소년체전 출전권을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퇴장당한 지도자 및 선수는 왕주왕전에 연계 적용되어 64강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왕주왕전 참가팀에게는 숙박비 30만원, 식비 30만원과 교통비로 왕주왕전 개최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규정 및 참가 지원팀 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추첨의 시드 배정은 각 권역 1위 21개 팀을 시드 배정하여 3위, 4위 팀과 대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위 2개 팀을 시드 배정하여 3위, 4위 팀과 대진 편성을 하였고 각 권역 2위 20개 팀 중 18개 팀은 2위 팀끼리 대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만약 64강에서 동일 권역 팀끼리 배정이 되었을 경우 어웨이 팀이 다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잔여 대진이 없을 경우 다시 추첨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대진 추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 팀은 1위함, 2위 팀은 2위함, 3위, 4위 팀은 3위함에서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별로 해당하는 함에 돌을 넣고 있습니다. 먼저 번역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역 추첨은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원님 번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 주문진 중 용민관 중학교, 학성 중학교 대표자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제 2위 유민관 중 감독님께서는 13번입니다. 네, 3위 학성준 감독님께서는 3-22번입니다. 네, 대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역은 한국축구연맹 이혜준 고문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북부 번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북부 숭실중학교, 동북중학교, 신천중학교, 한양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숭실중학교 감독님께서는 네, 1-9번. 네, 동북중학교 2-7번. 네, 신천중학교 3-21번. 그리고 한양중학교 마찬가지로 4위 하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번. 네, 대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역 추첨은 대한축구협회 유종환 경기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기 북동 번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곡중학교, 춘희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안녕하세요.
네, 2-1번. 번호 아주 좋습니다. 네, 2-15번. 네,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벌적심선문대한축구협회 권종철 심판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북권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북 안동중학교, 포철중학교, 부산중학교, 울진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김상민입니다. 안동중학교, 포철중학교, 부산중학교, 울진중 담당자분은 장학생. 그럼 저희가 보내서 이렇게 찾으면서 네, 1-17번. 네, 2-3번. 부산 중 3-20번 불진중 감독님께서는 부재 중이기 때문에 유영재장님께서 대신 추천합니다. 3-4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역 추첨은 대한축구협회 김성판 사무처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북 대전, 전북 완주중학교, 대전 유성중학교, 대전 중리중학교, 전북 이리동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인상으로 불러가십니다. 먼저 전북 완주중학교 감독님께서 추천드립니다. 네, 1-12번. 네, 2-2번. 4번 마지막으로 전북 이리동 중 감독님께서 부탁드립니다. 3-9번 네, 대표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번역 추첨은 대한축구협회 이종환 경기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추첨하시겠습니다.
네, 서울 동부과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동부리는 순봉중학교, 물레중학교, 고인중학교, 신림중학교 감독님께서는 단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순봉중학교, 물레중학교, 고인중학교, 신림중학교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1-8입니다. 중등중 1-8. 네, 물레중 2-19. 네, 고인중학교 3-15입니다. 그리고 신림중학교 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정 추첨은 대한수교회 권동철 심판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서울 서부리그 과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 서부리그 목동중학교, 대지시중학교, 경희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목동중학교 1-6번. 네, 대신중학교 2-1번. 네, 경희중학교 3-2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번역 추첨은 대한축구협회 김성현 사무처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권역. 네, 대구 권역.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리그, 대구 북중, 대소중, 대륜중. 감독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국정 1-11번. 대서중학교 2-20번. 대륜중학교 3-11번. 네, 말씀드렸듯이 동일권역의 대진이 팀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그 공은 바깥으로 빼두고 다시 추첨하겠습니다. 3-6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추천되었던 공은 다시 잘 생기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역부터는 그 저희 본회에서 김종인 차장께서 관 추천을 대신해서 한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입니다. 서울 남부. 경신중학교, 군촌중학교, 동원중학교, 군일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경신중학교 1-3번 네, 둔촌중학교 2-8번입니다. 3-11번 동원중 3-12번 다음은 문일중학교 추천하겠습니다. 3-19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서구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서구리그 과정입니다. 경기 서구 흥포중학교, 안양중학교, 과천 문원중학교 대표자분 환영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포중학교 대표자분 먼저 출연해주시겠습니다. 1-4번 안양중학교 2-10번 과천 문원중학교 3-17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남 광주리그 번역입니다. 전남 리그 광양 제철중학교, 순천 내산중학교, 광주 광덕중학교 대표자분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제철중학교 1-15번입니다. 순천 매산중학교 2-12번입니다. 광주 광덕중학교 3-16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동부입니다. 경기 동부리그 과정입니다.
경기 동부리그 이천중학교 대월중학교 대표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입니다. 이천중학교 원희수님 하겠습니다. 1-2번 잘했다 재원중학교 2-4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남부리그입니다. 원삼중학교, 풍생중학교, 대감중학교 대표자분 반성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삼중학교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원삼중학교 풍생중학교 2-18번입니다. 대감중학교 3-13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수원입니다. 메탄중학교, 삼일중학교, 수성중학교, 율전중학교 대표자분 반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배탄중 감독님 배탄중학교 1-21번 그래서 같이 오잖아요. 삼일중학교 2-5번 수성중학교 3-23번 불자중학교 3-18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충북리그입니다. 충남 예산중학교, 충남 논산중학교, 충남 신평중학교 대표자분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중학교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1-7번 논산중학교입니다. 2-14번
4번 신평중학교 34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 북서림입니다. 능곡중학교, 경제중학교, 백마중학교 대표자분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능곡중학교 먼저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국제중학교 2-16번 백마중학교 3-5번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리그입니다. 광성중학교, 부평동중학교 대표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성중학교 1-16번 안 보고 네, 부평 동중학교 2-9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입니다. 중앙중학교, 서귀포중학교 대표자분 단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앙중학교 1-18번입니다. 서귀포중학교 2-17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울산, 부산, 경남 세 권역이 남아있습니다. 경남리그입니다. 마산중앙중학교, 창녕중학교, 김해중학교, 포월중학교 대표자분 단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산중앙중학교 선생님께서는 출장하시겠습니다. 1-5번 창경중학교 출장하겠습니다. 2-11번 김해중학교입니다. 3-12번 포월중학교입니다. 3-8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학이 4팀 남았습니다. 현대중학교, 한국천중학교, 신한중학교, 사중학교, 불산대교입니다. 현대중학교. 1-14번. 끝으로 부산대교입니다. 동천중학교, 신라중학교, 상하중학교. 1-20 2-6 끝으로 사중학교입니다. 3-10번이 나와야만 합니다. 3-10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 동안 대표자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주운동 대진 추첨식 공식 테이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의 결과는 잠시 후 출력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밖에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기념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합니다.